2019년 7월 30일 오늘의 영화. 네, 이 영화는 조울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정신장애 중에서 지적인 것과 정적인, 감정적인 것두 가지로 나눠서 지적인 것은 조현성 치매라고 조현병 있잖아요. 그건 지적인 거고, 진주 참사 때 안인득 씨가 보여줬던 그런 아주 지적인 치밀함이라고 할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 지능, 거기에 비정상적인 분이 있고, 감정적으로 기분상 즐거웠다가 우울했다가 두 가지가 양동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지적인 경우와 감정적인 경우.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조울증 환자는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지적인 거, 감정적인 거. 네, 대학교를 파하고 다들 데리러 왔는데 이두 자매는 데리러 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를 잊지 마세요. Maybe something happened. Nothing happened. 지금 딸들은 어머니의 증상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감을 표하죠. 이제 식탁에서 지금 이첫 번째 딸이 사파이어가 Why can't it never be something normal? 이게 이제 반항이라고 그럴까요? 어머님한테 정면으로 도전을 하죠. 근데 이 어머님은 조울증이지만은 상당히 그 어떤 창조적이라고 할까? 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자기 어떤 창작력으로 잘 표현을 하죠. 스왈로우라는 영화 배우는 그 사이코 드라마, 정신병 드라마에 자주 출연한
외적으로 상당히 존재가 있는, 존재감이 있는 그런 배우예요. 이름이 스왈로우란 분인데, 제가 지금 브라우저상에서 녹화를 하기 때문에 그 화면을 못 보여드리는데요. 이제 어머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 정신장애에 대한 어떤 편견 때문에 싫다 거부하는 거죠. 잠을 자다가 이 우울증이 발작을 해요. 잠을 못 이루고 응급실에 나와서 지저분한, 너저분하게 펼쳐져 있는 종이를 하나하나 정리를 한다면 정상이겠죠. 이런 발작을 보여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 정돈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주 흥분하죠. 그래서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고 잠이 안 오니까요. 여기에서 또 한 번 더 발작을 해요. You're supposed to pick it up with your thumb. I know. You didn't do it. You didn't do it. Ouch! Mom! What? Are you done, Mom? Mom, are you done? Done. What's with you? You'll be late, girls. Zoe, come on. Don't you have to go? I took a day off. I want to stay too. Me too. Zoe, you have to go to school. I'm okay. 학교를 보낸 다음에 주방에서 이제 발작을 하는데 그 전에 딸내미들이 touch it. What? You touch it. I dare you to touch it. No. I knew you weren't there. Now it's your turn. I'm not touching it. Fine. No. Look. 이렇게 응급실에 있는 종이들을 너저분하게 한 다음에 식탁에 와서, 식탁이 아니라 주방에 와서
어떤 어머니로서 조리를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죠. 자기 어떤 유용성, 효능감이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해야 될 일마저도 나는 못한다라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렇게 발작이 끝난 다음에 또 어머님은 자식 딸들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같이 춤을 추면서. 그런데 마지막에 이 가족을 그린 그림이죠. 이 감독이 스위스 감독인데요. 두 자매거든요. 두 자매인데 이 두 자매가 자전적인 영화를 찍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화 끝에도 For Mommy 이렇게 써 있고 지금 자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극작도 하고 감독도 한 분이 자매거든요. 제가 지금 데스크탑이면을 보여드리는데 이게 지금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못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그 자매의 자전적인 영화예요. 예. 이 자매가 깐느 영화제에서 이런 말씀은 따로 드리고요. 하여튼 이렇게 지적, 정서적인 측면에서 정신장애를 겪는 한 어머님의 에피소드 같은 영화인데요. 저도 사실 10년 넘게 뭐 로나센, 자이프락사, 카마제핀, 화닌벤지트로핀 이런 약들을 먹고 있거든요. 먹으면서 제가 그 약들을 하나하나 찾아봤어요. 찾아보면서 병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랬는데 정신장애라는 게 마치 담배의 니코틴 마냥 어떤 그 나름대로의 소질이 대부분의 사람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세로토닌,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분비돼도 문제고 그게 분비가 덜 돼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신 신경 용제가 대부분 그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을 덜 분비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의 얘기도 아는 것 같고 해서 공감을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